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월 6일 사람들은 흔히 나라를 위해 순국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현충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49년 6월 6일 우리 역사에서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반민특위 습격 사건입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국민적 염원을 담아 출범한 반민특위는 1949년 8월 31일에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친일파 청산은 후세들에게 역사적 과제로 남겨졌고 이후 한국 사회는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만 했습니다. 반민특위는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의 약칭으로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위원회입니다. 제헌국회는 헌법에 근거하여 관련 특별법인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 공포하였고 이에 따라 1948년 10월 22일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됩니다. 반민특위는 각 도에서 지명된 국회의원 총 10명을 조사위원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이들이 효율적 활동을 위해 중앙사무국과 각 도의 지방사무국을 두었고 반민족 행위자의 기소와 재판을 담당할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도 구성되었습니다. 반민특위는 1949년 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먼저 친일파를 선정하기 위한 예비조사에서 7천여 명의 친일파 일람표를 작성하였고 1949년 1월 8일 친일기업인 박흥식을 시작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검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에 맞서 이승만 정부와 친일 세력들의 방해 공작도 날로 심화되어 갔습니다. 반민법이 공포된 1948년 9월 23일 서울운동장에서는 내무부 주관하에 반공국민대회가 열렸는데 형식상은 반공대회였으나 실제로는 반민법 반대 국민대회였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반민법 반대 국민 여론을 조장하는 한편 반민법의 김을 빼기 위해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반민특위가 활동을 개시한 1949년 1월 초부터 특위가 와해된 8월 말까지 총 80여 회의 국민회의가 열렸는데 이 중 11회가 반민법 개정을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특위가 엄연히 법적 기구임에도 조사 활동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배정하지 않았으며 필요한 자료 요청도 이유 없이 거부하기 일쑤였습니다. 친일 세력들은 특위 이후인 암살을 통해 특위를 무력화시키려고도 했습니다. 반민법 공포 직후인 1948년 10월경 노덕술, 최난수 등 친일 경찰들은 특별검찰관 노일환, 김응찬, 특별재판관 김창렬 등을 납치한 후 살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업무는 이들이 고용하려 했던 테러리스트 백민태가 암살 대상자 명단을 본 후 두려움을 느껴 조은영 의원에게 이 계획을 고백하면서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암살 대상자 명단에는 이들 외에도 대법원장 김병로, 검찰총장 권성열, 국회의장 신익희 등 그물급 인사 다수가 포함되어 있어 이 업무에는 노덕술 이상의 상층부에서 개입됐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동자인 노덕술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반미특위 활동이 본격화하면서 사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1949년 5월 이승만 정부는 이문환, 최태규, 이구수, 황윤호 의원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격 구속했으며 6월에는 김약수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을 추가로 구속합니다. 명목은 이들이 남로당 프락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일 세력들의 기세는 날로 높아갔습니다. 6월 2일 친일 세력들의 사주를 받은 관제 시위대가 국회 앞에서 특위 요원들을 비방하면서 체포된 반민자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날 6월 3일에는 특위 습격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6월 4일 특위는 시위 및 특위 습격 주동자인 서울시경 사찰과장 최훈아 등 친일 경찰들을 전격 체포하였습니다. 결국 6월 5일 서울중부서장 윤기병, 종로서장 윤병윤 등은 실력으로 반민특위 특경대를 해산시키자고 뜻을 모은 후 이승만에게 체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이승만은 AP 기자에게 특경대 해산은 자신이 지시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1949년 6월 6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반민특위의 윤기병 중부경찰서장이 무장경찰병력 50여 명과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건물 주변은 기마 경찰대로 에워쌌습니다. 윤기병은 권총을 휘두르며 호함 질렀습니다. 여기 있는 놈들 모조리 끌고 가.
무장경관들은 특위직원들을 탁 치는 대로 두들겨 폈습니다. 통신기기와 신용무기는 물론 서류 전체를 압수했고 35명을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었습니다. 급보를 듣고 달려온 김상덕 반민특위위원장이 호통을 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뒷배가 든든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검찰총장이면서 반민특위의 특별검찰부장을 맡고 있던 권성열도 수모를 당했습니다. 빨단 순경이 권 총장의 가슴에 총을 들이대며 권총과 신분증을 빼앗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 곧바로 국회로 비화되었습니다. 국회는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내각 총사퇴를 결의했으나 이미 국회는 힘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특위가 구속한 최은화 등 친일 경찰과 연행된 특경대원들을 귀환 석방하는 것으로 사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6월 26일 백범 김구 선생이 한두희의 흉탄에 서거하면서 반민특위는 극도로 위축되었고 8월 31일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출범 당시 7천여 명의 반민족 행위자를 파악해두었지만 정작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559건에 불과하였고 이중 재판을 한 것은 38건 뿐이었습니다. 후일 김상덕 반민특위위원장은 이승만 대통령이 밤에 집을 방문해 살살 다루라고 부탁했는데 이를 거절한 직후에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 일어났다는 정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